아까 얘기했듯이 이동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데, 뭐 집을 이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은 그런 게 하나 없어요. 근데 이동이 딱. 가게도 뭐 지금 전혀 뭐 그런 건 없거든요. 지금 가게를 하고 계셔? 아니, 우리 아저씨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 아저씨가. 내가 아까 뭐 하세요? 물어봤잖아. 아, 우리 아저씨는 원래 하는 거 오래됐어요. 차고 뭐, 치는 거. 차고 치는 거? 네. 잠깐 카센터를 하시는 네, 거야? 카센터 말고 불안자라고 있어요. 불안자? 아, 왜냐면 그 매연 못 나게 하는 거 차. 아, 예. 그 이것도 무슨 사업체예요? 예, 그냥 아니면 조그만하게 가게 얻어놓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부는 같이 그러니까 뭘 하는 거는 지금 말씀을 아, 주시거든. 지금 아저씨. 닫혀놓은 건 저거 부업으로 자전거 닦고 있어요. 가끔 저는 나가고, 우리 자전거. 아저씨는 그냥 주말만 나가요. 주말만 예, 자전거를 자전거 다른 가게를 세차, 하시고 예. 아저씨는 몇 년생이세요? 우리 아저씨 54년생 말띠, 잠깐만요. 54년생 말띠예요. 잠깐만요. 69세? 네. 성만 얘기하세요. 성김씨. 근데 아저씨가 이 지금 그 사업 하시는 가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계속 하신대요? 글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자기도 안 가요. 꿈쩍도 안 해요. 되지도 잘 않는데. 잘리는 건 아닌데. 이거를 접는다 소리가 나와요. 저는 아, 그래요? 올해? 2년 안에 2년 안에? 2년 안에 접으실 것 아, 같고 예. 아저씨가 고집이 세요. 아휴, 고집이 센 거. 어떻게 나와요? 나 여러 가지로 답답해서 이동은 들어와요. 엄마도 지금 왔거든. 뭐 이동이라고 해야 뭐 집을 이사 갈 건지 가게를 뭐또 하실 건지 난 모르겠는데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전에 정육점을 언제 하셨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10, 한 20년 됐나? 한10몇년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안 돼서 그냥 접으신 거고. 안 돼서 접은 건 아니고, 그냥 접게 됐어요, 우연히. 우리 아저씨 하는 일이 있고, 둘이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지금 제가 얘기 나오기로는 네. 그냥 엄마 집에 이제 이동 뜨는 거하고 네. 아빠가 이 가게를 2년 안에 정리를 하겠다 이 소리가 나와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로 답답하면 뭘 저한테 물어보셔. 우리 아저씨 바람을 펴서 아, 바람 핀데 오래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여전히 그러고 있네요. 지금도 여자가 있나? 있는 것 같아. 내 예감이 틀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 아는 애였거든요. 친구. 근데 아저씨가 지금 나한테 바람 핀다 소리는 안 들어오거든. 아, 그래요? 그럼 없나? 떨어졌나 보네. 그러고 제가 말해도 되죠? 교통사고가 계속 나는 거야. 나는 신호에 서 있으면 누가 와서 치고. 언제? 2월 달에, 2월 28일 날에 한번 사고가 났고요. 또 6월 달에 한번 그냥 접촉사고. 그리고 2월 아까 28일 날은 조금 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도 안 잡힌 거야. 근데 놀래기만 한 거야, 내가. 차가 폐차시킬 정도가 근데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네네. 혹시 아저씨 상가집 갔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됐나? 작년 가을에도 친구가 돌아가셔서 갔고, 같이 간건 아니고. 아, 같이 난 거야. 저는 상가집에 절대 못 가게 해서 안 댕했어요, 그 아저씨가. 왜냐면은 아빠가 갔다 와도 같이 살잖아요. 그럼 예. 타거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또 돌아가셔서 한번 갔다 오고, 작년에 네네. 작년에 갔다 오고 또 올해는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었거든요. 봄인가? 그렇게 저는 상가집 안 갔는데, 아, 또 무슨 또 상가집을 그냥 가지 말라니까. 저는 상가집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엄마한테 이 영향이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사고가 자꾸 나는 거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거든. 엄마 정확히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58년 2월 10일이에요. 열흘? 예. 음력이죠. 예. 근데 우리 아저씨한테는 여자는 안 보여요? 나는 엄마가 의심이 너무 많다고 들어온다. 아, 그래요? 한번 그려놓으니까 맨날 그게
오히려 엄마가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엄마가 의심이 많아. 의심을 하게 돼 본의 아니게. 내가 볼 때는 이 아저씨가 만약에 지금 바람을 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바람 핀다 소리가 들어오는데 지금 그 소리가 안 나와. 아 그래요? 그리고 엄마 병원에서 약 먹어요. 아 저는. 아, 올해 들어, 뭐, 황색종 이것도 시술을 했죠. 또, 편도통이 있어갖고, 편도통에 신경줄을 잘랐어요. 여기. 그래갖고, 올해는 이렇게 참 망갈래로 힘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막 의심이 가는 거야. 그 전에 한번 그런, 맨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우리 아저씨가. 오해 살 여지를 보이는 거야, 막 맨날. 저한테는 지금 바람핀다 소리는 안 들어와. 근데 엄마가 되래. 더는 그런다고. 이거를 못 버려. 그래요. 화장실 가는 것도 의심이 들어. 아니 그런 것까지는 내가 뭐 그렇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 아저씨가 자꾸 뭔가를 자꾸 보여 막 나한테. 근데 애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보시는 건 어때? 애들이? 엄마는 불안증이 너무 많아요. 예민해요. 우울증도 지금. 약도 몇 년 먹고. 그 내가 지금 아까 약 먹는 거 있어요. 예, 먹었잖아. 우울증. 그게 좀 심한 걸로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 약 끊었거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살도 치고. 그런데 조금 요즘에 그냥 이상하게 개통사고도 좀 나는 것 같고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엄마 그리고 여기를 근데, 뜨고 싶어 나는 어디로 이사가고 난 여기만 안 살면 여기서 그런 일이 보여서 엄마는 이동이 일단 들어온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동은 내가 마음먹으면 갈 수 있대. 근데 아저씨가 말을 안 듣는다며요. 네, 근데 이 여기 집이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동이 뜨는 것도 앞으로 2년 안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접으면서 가시든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가 자꾸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빠가 상가집을 갔다 온 영향도 있고, 예? 근데 이 영향이 제일 큰 걸로 들어와요, 저한테는, 말씀 주시기는. 엄마가 이런 쪽으로 좀 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지금 7월이잖아요? 다음 달부터는 사고 이런 거 별로 없어. 없어, 이제? 다행이네. 그거는 괜찮아요. 아. 그거는 괜찮은데,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있잖아. 되게 불안해. 예, 괜히 불안해. 아무것도. 불안해요. 뭐 그런, 근데 뭐 우리 아저씨가 맨날 그러는 걸로 막 보이는 거야. 그러고 막 좀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잘 때도 꼭 등 돌리고 자고 좀 뭐 그런 게 보여요. 아 그건 막 없으면 내가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근데 엄마는 마음 못 논다. 그냥 놔야지. 안 놔지고. 근데 아저씨가 지금 바람 피는 건 없어요. 안 들어와 나한테. 예, 예. 그럴 기력도 없어요. 그거는 괜찮은데 엄마가 불안증이 더 심해진다 생각을 해요. 고쳐야지. 근데 애들, 우리 애들은 괜찮게 좀 보여요? 아들 왜요? 아들이요? 응. 아들, 저기, 82년생 개띠여다가 윤사월 보름날이에요. 신은 3시 반인가? 4시 반인가, 이제 뭐. 하여튼, 며느리는 소띠여다가 7월 24일. 아, 근데 아들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뭐 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들이 41살. 예. 그 하는 일이 지금 뭐 애들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게 힘들어가고. 아들이 무슨 무슨 강사예요? 했었는데 이제 안 못 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뭐 목수 일을 하라 댕이거든요. 근데 괜찮을까? 그리고 며느리는 저기 어린이집에 있거든. 며느리 몇 년생이라고요? 소띠예요. 소띠. 소띠? 예. 지금 38? 85년생? 예, 38. 그러고 7월 24일 생일. 24일. 그리고 손자 하나 5살 먹은 거 있고. 여기 둘째 안 낳는데요? 둘째 낳고 낳아야 되는데 며느리가 애기 보고 하나야. 그래서 걔도 낳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싫은 관으로 낳았어. 두 번째 다이어트. 그래도 둘째까지는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되면. 애를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된다 소리가 늦게라도? 나오고. 근데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하나는 더 낳을 수 있는데 하나 낳아야 좀 돼요. 여기는 고생을 좀 하겠어. 아까 그대로. 왜냐면은 좀 몸이 차. 일단은, 우리 며느리가? 일단은 차요. 그리고 아들은 지금 41세. 내년 돼야 괜찮겠다. 네. 여기는 뭐 크게 문제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가? 지금 조금 힘든 거고. 그리고 둘째를 낳아야 여기는 좀 풀려? 가정이 편안하다. 하,
애를 하나 더 낳아야 가정이 편하네. 아, 여기는. 아, 그럼 언제쯤 애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 엄마 이 수전 봐서는 여기도 내년에. 내년에? 어, 내년에 좀 노력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 아. 힘들겠지만, 근데 이 그 며느리 자체는 한 번 낳는데 뭐 두 번 못 낳겠어요? 그죠? 낳아야지. 두 딸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아, 이 집은? 응. 아, 그리고 저도 봐. 그리고 딸이 하나 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엄마가 불안증이 많아서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그냥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나는 이렇게 들어와. 어. 아니 그 딸 하나만 봐주세요. 딸은 사오이는 소띠. 소띠여다가 똑같아요. 10월 26일. 아니 소띠 똑같아요? 예예. 예. 10월 26일이 생일이고 아침에 뭐 6시에 났다나 7시. 아 그거니. 그리고 딸은 쥐띠 39. 딸 85년생이라며. 아니 딸이 아니라 저기 사위가 소띠. 사위가 소띠. 응, 사위가. 그리고 딸은 쥐띠 39. 잠깐만요. 39. 생일은 7월 24일 날. 사위는 성이 뭐예요? 양씨. 아유, 고집 있겠네. 예, 고집 있어요. 딸은 김씨. 여기 딸도 건강수전 들어오거든요. 여기 건강이 딸, 안 좋아요? 자궁하고 이 여성 호르몬 질병 조금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기는 딸은 아기를 낳아요. 저기 딸 둘 낳고 아들 하나를 낳아요. 그래갖고 지금? 26일 날 이달 26일 날 낳아요. 괜찮겠어요? 근데 여기는 올해 건강수전이 들어와서 여기는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네. 이 혈관질환 있잖아요. 출혈이 생기면은 피가 잘 안 멈춘대. 저번에 애 낳을 때도 그리고 큰애 낳을 때도 그랬어요? 하혈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피가 안 멈춘다 소리가 나. 그래서 요거는 진짜 조심한. 그 얘기를 해줘야겠네. 근데 둘이는 잘 살 것 같아요? 응? 아니 싸웠어. 고집이 셔서 사위가 좀 고집이 세. 그 잔소리에 쌓는다고 그랬어. 잔소리 해도 여기 딸이 있잖아요. 그래도 요만한 남자 어디 가서 못 만나요. 네, 그냥 살면 돼요. 예? 아니 시댁은 잘 살거든. 미주알 고주알 엄마한테 다 얘기하지 말라요. 엄마도 간섭하지 마. 간섭 왔는데 얘기를 좀 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맨날 봤거든. 야 시댁에서 너더러 돈을 달라니 집 사주지 다 오지. 돈 있는데 뭐 걱정이요. 잔소리 그건 다 하는 거야 남자들이. 그러는데도 조금 애가 힘들어하더라고. 그러고 애를 지금 둘에다 여기 지금 거. 딸도 우울증 들어와요. 그냥 딸은 좀 신경 쓰셔야 되겠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혈하면 피가 안 멈춘다 소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건강 수전이 지금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것도 미리 알고 가야 되고 의사한테도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대. 원래 다니던 데잖아요. 다니던 데서 다니면 괜찮아요. 아, 우리 아저씨는 그냥 여자가 없다. 이제 편하겠네, 내가. 없어. 그 엄마가, 우리 할아버지는 엄마가. 문제래, 내가. 의심이 많고, 걱정이 괜히 많고, 괜히 불안하대. 그래요. 괜히 그래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는 약을 좀 더 먹지 그래. 내가 약을 더 먹어야 돼. 약을 좀 먹으라 그래요. 절에댕이거든, 난. 그러면 뭐 아무 별로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상문 있잖아요. 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사고가 좀 많이 났다 이 소리. 그런데도 좀 괜찮아지겠어요? 그런 것 같지만 그냥 그렇다 생각하셔야 되고 엄마는 이거 방송 끄고 나랑 다시 얘기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근데 일단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셨죠? 네. 애들만 괜찮고 우리 아저씨만 뭐 딴짓만 않는다면 저는 아무런 무슨 큰 그리고 이동수는 있다고요. 아까 2년 안에. 근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엄마 형제나 누구 중에 먼저 좀 일찍 가신 분 있어요? 아유 많죠. 어려서. 왜냐면 어려서. 저도 많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수사랑 연관. 내가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런 우울감도 있지만은 엄마 형제, 엄마 자매든 형제 네, 중에서 형제요. 왜냐면 다섯이나 갔어. 엄마 형제가 왜 그 영향이 좀 많이 들어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왜냐면 엄마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게요. 내가 방송을 네네. 끄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게 좀 많이 가리고 돈다. 엄마가 뭐가 씌어 있어. 그 형제들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눈을 보면 우린 좀 다르거든요. 여기서 그래. 그게 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조급하게 하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오고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엄마 눈이 남들하고 좀 다르다. 왜 이거 해볼까요? 내가 볼 때는 엄마 눈빛이 뭐가 좀 씌어있다 이렇게 들어와요. 어떻게? 근데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니까 예, 하는 괜찮아요.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엄마 형제들이 좀 나를 가리고 드는 형국이구나 그러셔요. 혹시 뭐 한 7살? 한 6, 7살? 이때도 혹시 잘못되신 분 있어요? 그렇죠. 형제들이 그랬대요. 커서 많이 죽어서 뭐 이거는 5, 6살 먹어서 죽고 싶다. 여자인데 7살이래. 7살인데 되게 똑똑했어. 똑똑한 분이었어 이분이. 똘똘하고. 근데 이분이 좀 많이 가리고 드네. 자기는 좀 그렇게 많이 이뻤다고더라고요. 아니 형제들이 다 이뻤다고. 제일 무녀리들만 살았다고. 아, 오빠 둘에. 그러니까는 아기 때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7살이라고 커서, 얘기를 해. 예, 맞아요. 맞아요. 7, 7살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똑똑하고 네네. 이랬대. 똘똘하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좀 많이 가리고 들어요. 그 영향이 있어. 이러다 보면은 좀 내가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지. 그 영향으로 인한 것도 그럼 뭐 천도제를 해 줘야 돼요. 여기는 좀 해 줘야 맞아요. 그렇겠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아셨죠? 제가 이제 한번 또 올게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돼요. 네네, 내가 네네.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를 네네.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 그러니까 엄마 잘못되라고 그렇게 가리고 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좋아서 붙어 있는 거야. 좋아서. 근데 저는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걸 선명을 했어요. 보고 싶더라고 아버지가 미치도록. 그러더니 한 보름 되니까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멀쩡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가스 맡아서 헤맬 때 옆집에서 얘기 나서 근데 옛날에는 막 연탄 때잖아요. 연탄 가스가 막 나오는데 꿈에 누가 막 우리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대화 막 부르는. 근데 차 사고가 난 것 같아. 이거 아예 우리 아들이 엄마 부르는 거야.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고 그때도 또 살렸고 우리 아저씨 대장암 걸렸을 때도 또 뱀이 막 이렇게 막 똥아리 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살았어요. 대장암 걸려서. 그러니까 이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네, 좀 그런 선봉도 꾸고 그리고 이런 영향을 많이 타요. 그래서 내가 참 고달파. 내가 좀 힘들어. 고달파. 근데 안 그렇게 해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저하고 또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할 순 없어요. 내가 싫을 수가 없거든 여기서는. 아니 내가 여기 처음 왔으니까 이제 자주 올게요. 오늘 아니. 누구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걔가 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연락을 주시면 돼요.